고대의 사람들은 세계에서 암각화, 바위 등의 벽면 조각이나 동굴 벽화를 남겼다. 그들 중 일부는 분명히 인간과는 다른 특징을 갖춘 모습과 당시 있을 수 없는 물체를 그린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고대 우주 비행사 설이다. 고대의 외계인이 지구에 왔었다는 설이다. 이 설의 열렬한 신봉자인 저명한 UFO 연구가 조르지오 초카로스 씨는 이집트 문명과 수메르 문명 등 고대 문명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마치 무에서 탄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외계인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던 중 블로그 UFO 사이팅즈 핫스팟월 31자에 따르면 호주 플린더스 대학의 연구자들이 호주 북부 카펜타리아만 지역의 동굴에서 이 설을 뒷받침하는 이상한 벽화를 발견했다고 한다. 당시의 생활 도구와 캥거루 등 벽화 17점의 이상한 휴머노이드가 그려져 있었다. 사각형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인간형 생물이다. 우주복 같은 것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옆에는 이른바 그레이형 외계인을 연상케 하는 얼굴까지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호주의 원주민 아포리지니가 그린 벽화에는 이런 이상한 모습의 인간형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UFO 연구가 중에는 이것은 그들이 외계인과 접촉하고 있던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 원주민의 신화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어 그 모습을 그린 것이 수많은 인간형 벽화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승은 다른 지역의 원주민으로도 볼 수 있어 미국 원주민 사이에서는 스타피플, 스타비잉이라고 불리는 다른 행성의 주민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방문하고 인류에게 지혜를 줬다는 전승이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에는 외계인의 그림자가 어디에도 있다.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이다. 앞으로 UFO와 외계인의 존재가 진지하게 연구되는 것으로 우리 인류의 뿌리에 새로운 빛이 비추는지도 모른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